안녕하십니까. 상해외과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자, 오늘은 가슴 재수술에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주로 한번 영상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슴 재수술을 생각하게 된 그런 경위들, 이거는 재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된 데에는 대부분의 이제 가장 많은 원인은 이제 구축입니다. 예, 누구나 재수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뭐 의사 선생님들도 전부 결국은 실리콘 보형물을 써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이 구축이라는 문제를 완벽하게 피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재수술까지 오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가장 많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은 뭐냐? 자, 위치 이동 또는 회전 같은 것입니다. 위치 이동은 결국은 뭐냐면은 원래 가슴의 형태에 맞게 보형물이 위치가 이제 있어줘야지 되는데 보형물의 위치는 그 무게 중심이 이 유두하고 거의 맞아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아래쪽으로 가 있든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보형물의 위치가 처음에 수술할 그 당시에는 아 맞는 것 같다, 예, 괜찮다, 다 좋게 이렇게 느꼈었는데 시간이 몇 달, 뭐 1년,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네들이 어느 한쪽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아래쪽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바트밍 아웃, 예, 밑빠짐이라고 하고 위쪽으로 가버리는 경우에는 이제 윗볼록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죠.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경우는 대체로 오목가슴에서 흔하고 반대로 새가슴에서는 바깥쪽으로 밀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보형물의 위치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딘가로 이제 움직이는 이제 영어로 말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위치 이동 현상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요것 때문에 재수술까지 가는 경우들이 구축 다음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도 이제 이거 회전은 사실을 XYZ 축에서 모두 회전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Z축에서의 회전을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원반 타입의 라운드 보형물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대부분 물방울 보형물에서 문제가 되겠죠. 그럼 모양의 변형이 오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이즈의 변경을 원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이즈의 변경은 내가 너무 작게 들어간 것 같아.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어.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너무 크게 들어간 것 같으니까 좀 작게 하는 게 나한테 어울릴 것 같아. 자,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 또는 양쪽의 비대칭 때문에 어느 한쪽의 사이즈를 낮추거나 높이는 자, 그런 이유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이든 간에 가슴 재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피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보형물은 실리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는 늘 말씀드렸지만은 몸속에 들어가면은 그걸 빼내는 게 가장 쉬운, 가장 용이한 보형물이에요. 그냥 쑥 빠져버려요, 대부분. 아무리 텍스처링이 자잘하게 또는 거칠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스무스건, 매크로 텍스처건, 마이크로 텍스처건 간에 재수술을 하겠다고 열고 들어가 보면은 실리콘 보형물은 아주 쉽게 빠져나옵니다. 자, 그건 되게 쉬운데, 자, 피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부터는 쉽지를 않아요. 자, 구축 피막은 그거는 냅두면 안, 그 상식적으로도 그거는 냅두면 안 되겠죠.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쪼여 들어오는 아주 단단하고 두꺼운 그런 피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도의 구축에서. 자, 그런 그 피막 자체가, 보형물은 사실은 별로 죄가 없어요. 그 피막이 결국은 구축이라고 하는 현상, 가슴을 딱딱하게 만드는 현상이 주범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거를 하지 않고도 재수술을 한다고 하는 거는 누가 생각해도 의미가 없죠. 자, 이거 제거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위치 이동, 자, 이런 경우는 어떠느냐, 사이즈 변경 이런 경우에는 어떠느냐, 의사들마다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고, 위치 이동의 정도가 어떤지, 또 사이즈를 뭐 이제 어느 정도로 변경하려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원칙은 원래 피막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가슴 수술을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굉장히 이제 초보 시절에, 그때 식염수 백으로 수술했었던 외국인 환자가 있었어요. 자, 그 환자가, 식염수 백이 터져서, 터진 쪽 가슴이 이제 쭈그러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코이시브 젤로 교체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한 적이 있었죠. 자, 그 당시에 그 식염수백이 쭈그러든 쪽은 당연히 이제 겨드랑이로 들어가서 식염수를 빼내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코이시브 젤로 변경해가지고 집어넣는 이제 그런, 결국은 이제 그 경우는 보형물 파열과 사이즈 교체, 그것이 이제 제 수술의 목적이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환자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구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두어 달 정도 지나가고 난 다음서부터. 자, 그 구축이 아주 심해서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고, 다시 수술 들어가가지고서는 구축 피막을 걷어내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하게 됐었는데, 위치 이동이나 사이즈 변경 등의 문제로 인해서, 보형물 파열도 또 하나의 문제겠지만, 올해 재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재수술에서 보형물만 쏙 빼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여지를 남겨놓고 나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있었던 피막은, 그 문제가 생겼었던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열거된 이런 문제들은 전부 피막하고 연관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피막이 아주 문제가 없고 이너센트하고 그랬었다면은 이런 문제들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피막을 그대로 남겨놓고 나온다고 하는 건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막을 제거를 하겠다고 이제 하는 그, 테크닉이 시야가 뻔히 보이고 손이 들어갈 수가 있으면 사실은 쉬워요. 그래서 밑주름선 또는 유륜, 자,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아주 쉽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 예컨대 배꼽으로 1차 수술을 한 경우, 자, 그때 구축이 생겨야 재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피막을 절제를 해내야 되겠는데, 그게 배꼽으로 2차 수술을 해가지고서 과연 될 일이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물론 그때도 내시경을 쓸수 있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배꼽으로 할 때는 거의 다 식염수백이지만은 그런 경우에 2차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쪽을 유륜이나 밑주름선 이런 쪽으로 갖다 다시 여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겨드랑이 쪽으로 1차 수술이 됐는데 예컨대 구축이 왔다. 이제 그런 경우에 2차 수술도 겨드랑이로 꼭 하고 싶다. 자, 이런 경우 가능하죠. 근데 다른 데를 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수술이. 그 다음에 시간도 상당히 길어져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러느냐. 대흉근이 이제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마른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보형물이 대흉근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보형물의 위쪽, 즉 피막의 위쪽 부분은 대흉근 아래쪽과 맞닿아 있고, 피막의 아래쪽 부분은 갈비뼈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육 쪽으로 갖다 뛰는 것도 물론 테크니컬하게 어렵지만은 어쨌든 이거 열심히 뛰었다고 이제 봐요. 그런데 자, 이 바닥 쪽으로 갖다 이제 또 뛰겠다고 하면은 자, 뼈 자체도 출혈을 합니다. 뼈에서 나는 출혈량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냥 뼈를 자꾸만 쳐야 돼요. 그 트라우마를 줘야 돼요. 거기서 통증이 생기고 굉장한 불편감이 또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 이 피막을 갖다가 주로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경우에 다 걷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절제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만 절제를 하고 이제 끝내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제 네오플레인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자, 보형물에 들어간 원래 피막이 이렇게 있고, 자, 보형물은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자, 이쪽에 새롭게 이제 그러니까 대흉근과 원래 있었던 이 피막 위쪽 부분, 그 사이를 갖다가 박리를 해주고 보형물을 빼낸 상태에서 원래 피막은 그냥 이렇게 냅두는 거죠. 이 바닥을 띄지를 말고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보형물을 새로운 포켓으로 집어넣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주면 굳이 기를 쓰고 이제 여기를 안 띄인 상태에서 새로운 보형물은 또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이제 그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축 재수술을 시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뭐 네오플레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고, 결국은 가슴 재수술에서의 어떤 가장 키포인트는 예전 환경은 안 된다. 그거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다가 새 보형물을 넣어주자. 자, 이게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에는 잘 부합하는 수술이고, 좀더 빠르게 그리고 수술적으로
부작용도 좀더 덜하게 그렇게 제수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컨대 사이즈를 변경하는 경우 이때에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원래 보형물 사이즈보다 좀 더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원래 피망이 이만큼 넓어 있었는데 작게 하려고 그러면은 보형물 이렇게 작은 게 들어가서 공간이 이만큼 떠버리죠. 얘는 일로절로 아무데나 막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물론 한 부분에 텍스처링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이제 붙여 넣는다고 하더라도 얘네들 기존 피망이 쉽게 붙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만든 피망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정도 공간이 있으면 여기에 또 장액종이라든가 뭔가가 또 찰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염증이 생기면 아주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변경할 때에도 반드시 피막을 없애주는 게 항상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수를 하는 경우에 어떤 보형물을 쓰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보형물은 구축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보형물이 현재로서는 폴리우레탄입니다. 마이크로탄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폴리텍 제품이 수입되고 있으니까. 자, 구축. 나는 이거는 정말 지긋지긋하고 제수라고 난 다음에 도저히 절대로 요거는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자,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탄 보형물을 한번 이제 추천해 볼만 해요. 그거는 실제로 구축이 줄어요. 그리고, 폴리우레탄이, 마이크로탄이 구축이 실제로 줄는 이유는 조직이 자라 들어와서 피막이 그 상태에서 생기기 때문에 피막이 굉장히 좀 잘 드러나고 나일론처럼 뻑뻑하지 않고 단단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축이 잘 안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 이동이나 회전도 일어날 턱이 없어요. 이건 진짜로. 왜냐면은 폴리우레탄은 주변살에 들어가자마자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영원히 갑니다. 그냥 바깥에서 아무리 밀고 어쩌고 해봤자 걔네들은 안 움직여요. 회전도 안 일어나요. 아예. 그래서 다시는 나 이런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폴리우레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리콘을 썼을 때 나는 반드시 실리콘을 근데 쓰고 싶어. 왠지 난 폴리우레탄이 비싸고 또 뭔가 좀 싫고 난 그냥 계속 실리콘을 쓰고 싶다. 자, 이 경우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1차에서 마이크로 텍스처를 썼어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구축이 왔다 그러면은 2차에서는 그거하고 반대 방향에 있는 좀 딴판인 보형물을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보형물의 표면 특성이 1차에서 나하고 조금 안 맞았다고 하면은 그거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거를 또 써보는 거 이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텍스처에서 구축이 왔었다. 자, 그러면은 매크로 텍스처나 스무스 타입이나 이런 거를 한번 교체를 해보는 거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은 독일한 회사에서 나온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1차 수술이 매크로 텍스처링이 되어 있는 보형물이었다. 아주 까끌까끌한 그런 보형물을 썼고 거기서 이제 구축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반대쪽에 있는 거는 스무스 타입이죠. 스무스 타입 보형물로 이제 제수를 한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를 제가 좀 권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가슴 제술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즐겨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보형물을 갖다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구축이 생기는 거를 가장 많이 예방할 수 있는 보형물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그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에는 전부 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것들만 나와 있어요. 그 실리콘 보형물이 뭐 점마다 회사마다 자기들이 이제 판매하고 있는 보형물이 가장 우수하다,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는 보형물들이 가장 부작용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구축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요거를 다 피해갈 수 있는 보형물은 현재로서는 폴리우레탄밖에는 없어요. 실리콘 보형물들은 구축을 완벽히 피해가는 거는 사실은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 이동이나 회전과 같은 이제 문제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은 가슴 제술에 있어서 어떤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한번 집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